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발 아픈 사람 모여라요. 발 아픈 사람 왜 모이냐고요? 좀 괜찮아지게 제가 좀 솔루션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발 아픈 사람 모이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발 아픈 걸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체중도 불어났었고, 막 얼굴도 조금 약간 우울해졌었고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약간 이렇게까지 발이 아프기 전에 전조 증상은 저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방치하고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뭐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시작하고 하면서 각종 치료를 다 받아보면서 지금 괜찮아진 이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걸 공유하면 좋잖아요. 지금 막 발목 아프고 뭐 각종 발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빨리 괜찮아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또 이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아팠나? 신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지금 공유하고 싶은 발의 통증은요, 발의 각종 통증, 발 뒤꿈치, 코코, 뭐 발바닥이 아프기도 하고, 뭐두 번째 발가락이 있는 데가 이렇게 신경통처럼 이렇게 찌릿하기도 하고, 또저 같은 경우는 발을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것을 많이 하면서 발목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아킬레스건, 여기가 또 당기는 통증, 각종 뭐 발을 아픈 거는 그냥 몇종 세트 할 것도 없이 발이 다 아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치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뭘 했었냐? 여기 신경이 또 눌리는 것 같다 해서 발에 주사 빵빵빵 맞아봤고요. 또 한 방으로 또 이렇게 여기 뒤꿈치를 많이 이렇게 업다운을 많이 하는 직업이어서 여기가 땡기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침 빵빵빵. 물론 뭐 일시적으로 약간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었지만 결국엔 또 아프고 또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이번에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게 사실 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깊게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의사 선생님과 또제 직업, 저 발레 선생님인데요.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이전에 앞서서 이제 일단 엑스레이 촬영을 먼저 하고 이 발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아, 이게 근육의 과사용으로 인해서 발목 통증이 유발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병원에서 이렇게 발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발 뒤꿈치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 족저근막염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발에만 포인트를 둬서 치료를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뭐 그게 틀렸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리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아픈 경우에는 그게 소용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치료로 인해 효과 없었던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근육의 과사용으로 인해서 어떤 치료를 받았냐면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손으로 아무리 마사지하고 뭐 케어하려고 해도 근육이 너무 심하게 단축되어 있는 경우, 너무 수축이 심할 경우에는 이 사람 손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외 충격파 치료를 드드드드 받으니까 한번 받을 때 다르고 두번 받을 때 다르고 솔직히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 체외 충격파도 여러분 발이 아프다고 하면은 요쪽이 아파요. 그러면 요쪽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발이 근육이 이렇게 X자로 이루어져서 이쪽이 아플 땐이 안쪽을 하고 이렇게 요 안쪽이 아플 땐또 바깥쪽을 치료하는 거래요. 근데 이렇게 아플 경우에는 여기만 이렇게 드드드드 해주고 이렇게 사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엄청 성의 있게 뭐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 더디다는 거죠. 낫는 그 방식이. 그래서 저는 뭐 병원 치료도 지금도 병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이렇게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 발이 정말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또 약간 조금 망설여지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발이 나아진 이제 그 케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아프고 사실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발이 다 아픈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
진짜 다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발에만 초점을 둬서 발만 이렇게 마사지하고 발만 여기 막 이렇게 쿡쿡쿡쿡 이런 거 한다고 절대 그 족저근막염처럼 이 찌릿하고 이 신경통증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리 결대로 풀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병원 치료와 함께 더불어 하시는 건데 제가 하는 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 폼롤러, 이거 진짜 좋은 녀석인데 여러분 안 쓰고 계시죠? 저 또한 그래요. 이렇게 방치해 놨다가 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그때서 꺼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안 아픈 사람들도 여러분 해야 돼요. 몸을 많이 쓰고 있다면, 뭐 발레를 한다면, 아니면 나는 마음을 먹어서 뭐 7,000보 걷기, 만보 걷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걸으러 나가기 전에, 그리고 걷고 나서 분명히 해야지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다가 나는 젊으니까 괜찮겠지 뭐 이렇게 방치하다가 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병원 치료 받으면서 돈 들고 다리 아파서 또 고통스러워서 운동 못해서 살찌고 이런 이제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자, 발목을 이렇게 여기 폼블럭에다 대고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롤링. 롤링이 아니라 롤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근육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이 시원하고 또는 아파서 대고 있기 힘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다 풀어야지 효과가 있어요. 예. 자, 요거 간단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하시면 좋고, 제가 오늘 정말 찐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마사지건이에요. 마사지건. 짠. 이 마사지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발목 통증, 정말 통증에 한 70-80%까지는 저는 정말 해결하실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요. 물론 근육의 단축, 수축으로 인한 통증일 경우에 효과가 있겠지요, 그죠? 구조적인 문제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근육 문제일 경우에 한 번씩 참고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사지건을, 자, 여러분들 하시면 그냥 이렇게 종아리 풀고 요러는 데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정강이 옆쪽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뼈에다가 하면은 진짜 뼈 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뼈에다 하지 마시고 그 뼈에 붙어 있는 아주 가까운 부분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뼈를 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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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요, 이 다리, 우리 다리 찢기 하시는 분들 다리 찢기 할 때 여기 다리가 당겨서 못한다. 이런 분들한테도 엄청 효과가 있어요. 드드드드드드, 드드드드드드.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유난히 아픈 데가 있어요. 저 지금 여기 약간 멍든 거 보이세요? 이거 다 지금 이거 하느라고 다리 근데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드드드드 하다 보면 여기가 조금 더 많이 아파. 드드드드 하다 보면 여기가 아파. 그런 부위가 있어요. 그런 부위를 조금 더 많이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 안쪽 같은 경우엔 이 바깥쪽이 아픈 데에 효과가 있고요. 이 바깥 라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족저근막염이라고 느끼는 이 뒤꿈치 통증이나 이 발이 아픈 사람들한테는 이 바깥쪽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또 뼈를 짚어주면서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피멍 보이시죠? 자, 이 피멍난 부위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자, 요렇게. 그리고 아킬레스건에 또 통증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또 이 가운데 쪽으로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거 마사지 이렇게까지 하려면요, 여러분 진짜 손이 손목 나가요. 저는 여기가 지금 딱 되자마자 여기가 땡겨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 지금 이 마사지건 하는 거 보면서 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제 또 저 광고한다 광고. 광고 아니고 이거 내돈내산이에요. 내돈내산. 내돈내산이고 진짜 진짜 효과 있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모르고 발 때문에 아파서 걷지 못하고, 그죠, 지금. 이것도 족저근막염이네. 그래서 족저근막염 치료로 이 맞는 침이나 그 주사 같은 거 있죠? 그거 진짜 아파요. 발 쪽에 맞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한번 이상 맞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근육 문제인 것을 그 발에다가 엄청나게 아픈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아픈데 부분 부분 다한 번씩 풀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도 이렇게 발 때문에 아파서 못하던 여러 가지 이 엑서사이즈들 정말 다할수 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발목 통증, 하면 이 아프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전조 증상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사소하다고 여기면서 병을 키우는 이런 저 같은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한테 좀 초점을 맞춰서 내 몸이 보내는 이 아주 경미한 신호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케어를 하면서 발레하시고 걷기 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아프면서 괴로운 시간 없이 여러분들 즐겁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진짜 저의 사실 말하기 부끄러워요. 이 어디 아프다 이런 경험담 나누기 조금 좀 약간 수치스럽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용기 내어서 저의 이것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